과연 보윤이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긴급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아, 야 이게, 야 이거 관건인데 이거. 야. 보윤아, 우리가 네? 보윤이 실력 알고 싶어서 문제를 준비했어. 풀어볼래? 네. 받아든 눈빛은요, 굉장히 비장해 보이고 네. 잘 열심히 풀어보려고 해요. 할 수 있겠어? 네. 준비한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 하지만 반지름이 뭐지? 반지름이 뭐지? 어? 아이고. 기본 개념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대충 찍어야지. 대충 찍. 그래도 일단은 차분하게 앉아 문제를 풀어보는 보윤인데요. 보윤아. 네. 지금 풀고 있는 문제 어때? 좀 쉬운 것 같아요. 쉬운데요? 쉬운데. 네. 정말? 네. 뭐 아직 어려운 문제는 없어? 네. 반지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말은 쉽다고 하는데 반지름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앞에서 엄마가 여린데 강한 척하는 아이가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씩씩하게 대답은 했지만 지금 그쵸.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생이 예, 예 같이 공부하느라 애썼어요. 네, 예, 들어갑니다. 네, 네. 동생이 가고 나면 더 오 그런데도 집중 잘하네요. 집중하네요. 네. 개선이 여지가 없는 수프잔 저러지 않거든요. 네. 다 풀었어요. 아저씨가 채점 한번 해볼게. 네. 응. 3학년 문제였는데 푸는데 어땠어? 조금 어려웠어. 채점할 때 되니까 이제 진심 말하고. 그렇죠. 아이고. 첫 문제부터 틀렸는데. 지난 학기 복습이 부족한 상황. 3학년 과정인데도 틀린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 보니 이거 암산으로 한 거야? 이거 암산으로 풀었어? 곱하기인데 풀어놓은 흔적이 없네? 어떻게 풀었어, 이거? 이거 풀적 중간에 이거 찍어. 찍었어? 걸렸어요. 이제 5학년이 되지만 제대로 된 개념조차 잡혀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지금 총 20문제인데 14개를 틀렸단 말이죠. 네, 확실히 3학년 과정에서도 결손이 많이 보이고요. 네. 수학에 대한 감정을 바꾸면서 일단 또 3학년 과정에 대한 복습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보윤이가 푼 거 보니까 지금 어때? 수학 성적이 안 좋네요. 속상하진 않아? 네. 괜찮아? 네. 주문 걸듯이 네. 그런 거 같아요. 자기 마음을 좀 네. 안정화시키려고 난 수포자니까 괜찮아. 아, 난 못하지만 괜찮아. 지금 이렇게 네. 자기를 위로하고 있어요. 네. 수학은 많이 싫어하다 보니까 많이 안 해가지고 안 시키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리고 이제 5학년이 올라가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질 것 같거든요, 수학이. 그러면 아이도 힘들어질 거고 거기에 또 억지로 시키면은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게 더 힘든 건 좀 있으면 이제 5학년이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포자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보윤이. 무리한 연산학습과 다그침 속에서 수학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짠한 보윤이를 위한 솔루션은 맞춤형 선생님. 선생님과의 1대1 공부를 통해 기본을 채워가세요. 폭풍 칭찬은 덤입니다. 동영상, 수학 문제도 용어 공부도 동영상을 이용하면 더 즐거워져요. 책 활용, 독서 능력을 활용해 수학 흥미를 이만큼 끌어올려주세요.